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한 일과 명절 계기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사주는 저에게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 좀 지루해서 많은 분들이 도중에 보다가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분의 사연이, 보내준 사연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그냥 꼼꼼히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저에게 약도까지, 가게의 약도까지를 보내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건물 한 층을 통을 내서 거기에 가게를 세 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편의점까지서 총 음식점 세 개와 편의점을 하고 네 개를 하고 있다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53세입니다. 여성입니다. 사주 정미, 개묘, 을미, 병자, 대운은 일대운으로 갑니다.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편의점이 지금 5년 가까이 된 게 장사가 너무 적자다. 내년 계약 기간이 끝난다. 근데 이 편의점을 그냥 넘기고 관둬야 할지 편의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또 5년 동안 매매가 없다. 근데 매매가 언제 되느냐? 이게 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편의점이 매매가 안 되면 차라리 이걸 헐어서 그냥 음식점을 하면 어떻겠냐? 이게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식당도 지금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쪽에서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축소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축소. 이렇게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주의 운이 어떠냐, 사주의 구성을 좀 설명을 해달라. 사주 구성을 설명해달라 했고, 네 번째는 향후 운세가 어떠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향후 운세. 이 사주는 출입구가 지금 북쪽 방향과 남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해면이 삼합에 해당이 되니까 출입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동티나는 일은 없다. 출입구에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갖고 한번 설명해보자.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편의점 매매를 물어봤습니다. 편의점이 매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에서 매매 기운이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매매를 본다면 인수를 봐줘야겠죠. 인수. 두 번째는 토에 관계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인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가 해당이 되고 개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이 사주에서 운에서 어떻게 들어오냐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얘가 없으면 토를 가지고 변경 변화가 일어나냐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53세니까 사주 구성에서 지금 보면은 기유 대운에 들어와 있다. 기유. 현재 여기에 기유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유가 들어오면서 자유 팔을 하고 묘유 상충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51세 이후에 정말 복잡하겠구나.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묘유 상충을 하고 있다. 상충을 하고 있다. 자하고 유하고 파를 한다. 파도 되고 귀문관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문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가게자리입니다. 가게자리. 가게자리에서 귀문관살이 들어오니까 정신적 고통이 심하겠구나. 그런데 그 위에 이 자리가 자식자리고 사업장 자리인데 이 안에 이 병화는 또 자식을 상징해주니까 자식 문제로 귀문관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신경쇠약이 걸릴 수 있겠구나.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는가 보자.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인수가 여기서 파가 되니까 매매가 있냐 없냐 그러면 충분히 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안 이루어지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파가 있다는 것은 각의 문제, 문서를 가지고 내가 귀문관살에 들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각의 문제 갖고 늘 넘기네 안 넘기네 힘드네 어떠네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 자하고 파를 하고 있다. 귀문관살에 걸려서 신경쇠약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의 문제 가지고 골치 아파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언제부터? 51세부터 더욱더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제 매매가 되느냐? 지금 작년 내마도 전혀 나가지 않고 올해도 나가지 않는데 그럼 언제 나가느냐? 문제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찾아봐야겠죠. 언제 이루어지는가? 저는 올해 이 사주에서는 매매가 들어온다면 해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을해, 갑술 을해월이다. 그러니까 10월 20일에서 12월 12월 6일 사이에 이때가 매매가 들어온다면 저는 이 시기가 조금 매매 기운이 있겠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매 기운이 이루어지면 손재를 본다, 많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고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 권리금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하나를 제안한다면 가계가 매년이 경자년이 들어와요. 경자가 들어오면 같은 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쌍립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 한계를 버리고 음식점만 하기는 좀 약하다. 이런 때는 병립되어 있다는 것은 나란히 서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매매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 편의점을 다른 편의점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기 보는 겁니다. 다른 편의점으로 했을 때 내년 경자에는 장사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 편의점이 똑같은 편의점인데 상호만 바뀌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지금 동영상을 올림과 동시에 보시겠지만은 이 사주에서 저는 만약에 하고 싶지 않다면 저는 이 시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때 입질이 들어와서 그래도 12월 말경에서 1월달은 잔금까지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소란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 지금 가게를 총 4개를 하고 있는데 통으로 임대해서 4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단일 품목을 가지고 아니면은 3개 이 음식점 3개를 차라리 통으로 해서 얘를 편의점으로 나가게 하고 이 안에 있는 음식점 3개를 오히려 조금 통합을 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사주를 설명하겠지만 이 사주는 을묘에서 지금 유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건 사주의 운의 흐름은 운세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약하다. 왜 약하냐?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을목. 사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목을 갖고 됐다. 목의 기운이 굉장히 많다. 목과 화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목화. 목과 화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맞달이다 이렇게 보겠죠. 맞달 만며느리다 이겠죠. 맞달 만며느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술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여기는 맨 땅에 헤딩해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자립심이야 한다 이거죠. 자립.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사주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 정도다면 이 나무는 화초가 아니라 묘을의 을목 자체는 조금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 과실나무처럼 좀 튼튼하다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초로 보지 않고
개나리 꽃으로, 묘월이 개나리나 진달래 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 목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커 있기 때문에 사과 나올 정도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얘가 굉장히 목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것은, 목이 강한 것은 얘가 굉장히 약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이때 유금이 도는 것은 뭐냐? 유금은 거대한 쇠가 아니라 거의 면도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면도칼을 가지고 이 거대한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 묘요 상충을 하게 되니 얘가 부러지게 되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가 도는 것은 이 사주에서 여성에게는 일과 남자 이걸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업무도 묘 자체는 자신이 뿌리를 두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스크래치, 상처를 받고 뭔가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유, 스트레스가 심하다.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것이다. 뇌혈관이 심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목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원래는 이건 경금과 신금인데 경금은 남편이요, 신금은 편관, 다른 남자인데 경이 들어와도, 경이 들어와도 이 속에 을목이 있고 을목이 있으니까 이런 사주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했어도 배우자와의 인연은 지극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배우자 자리에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다.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을미, 자기 고를 갖고 있다. 자기가 이 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주는 한숨을 많이 쉴 것이다. 누구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한숨을 많이 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떠냐? 나와 함께 평안한 일생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여기서는 가기가 힘들다. 왜? 이 속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두 여자를 품을 수밖에 없다. 세 여자를 품을 수 있고 네 여자도 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결혼해서 배우자와 백년 해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병자가 있다. 시의 병자라고 했다는 것은 시가 자식을 상징해 줍니다. 병자, 말 그대로 자식이 병자. 아하,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힘 자체는 굉장히 강했으나 이 사주는 아픔이 많이 있다. 어디냐? 심장이 거들거들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므로 마음고생, 마음에 대한 상처, 심장의 상처를 많이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목이 많으면 목다 화식이 됩니다. 불이 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목이 들어오니까 화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얘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미 41세 이후에서는 이때부터는 이런 기운 자체가 지극히 약하다. 신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문제를 송사신이 문제 여러 가지 악재를 겪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는 것이고 이 유라는 것은 뭐냐? 부동산 문제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 뭔가 부지런하지 않고 부지런해 반대 눌러 앉아있고 엉덩이가 무겁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의 구성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녀 문제 스스로 자립하고 자수성가하라는 팔자인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배우자 운 자체 자녀 운 기운 자체 약하다. 거기다가 지금 51세 후에 묘 상충이 들어오면서 사주에서는 지극히 지금 불량감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에라 모르겠다 내 몸이나 좀 편안하게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상책이나 어떻게 그냥 놀 수 있느냐? 그러면 편의점 문제는 이 시기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저는 편의점 하나를 통으로 만약에 그래도 가지고 다른 편의점과 변경을 하면 저는 그것은 저는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음식점 세 개를 통합해서 차라리 이렇게 1대1로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과감하게 이 편의점 털어버리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냥 음식점만 이렇게 단촐하게 축소해서 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소한다 해도 뭐가 있느냐? 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운세가. 향후 문제가 뭐냐? 여기서 향후 문제. 2019년도 기해년 경자 신축 이민년 19년 20년 21년 22년 53세 54세 55세 56세 자 근데 여기서 신축과 경자까지는 여기에선 얘네들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은 얘한테 을목 자체에게 얘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하고 나가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얘네들이 딱 대기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 을목이 이미 가을이 시간으로는 유시에 들어와 있고 유 을목이 유에 해가 이미 지고 있고 계절로는 가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을목이 가을이 들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철에 꽃이 피고 가을철에 성장하는 꽃은 없습니다. 열매를 따야겠죠. 그런데 이 열매를 따야 하는데 이 사주의 운의 흐름에서는 열매를 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지극히 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운에서 경자가 들어오고 신축이 들어오면서 경자까지는 좀 버틸 수 있지만 신축년에는 신이 들어오면서 병을 잡고 축미충을 때리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가장 문서적으로 불릭당하지 않느냐 이 정도 되면은 2020년도 11월 7일부터 2022년도 1월달 사이에 이 15개월 사이에 현재 하는 이 가게들마저도 내놓고 관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굉장히 들어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시기만 넘기고 이민년으로 가면 조금 나아집니다. 나아지는데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실제로 이 사주는 가게를 이 세계마저도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까지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장사를 해야 한다 하면은 정말 한 개쪽만 하든지 아니면 이 가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잡아라. 운대가 좋은 사람 앞으로 명의를 잡아놓고 본인은 거기에서 일만 해주는 것이 좋다. 왜? 이 사주의 운 자체는 이미 기울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는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미 해는 지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누가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주는 저는 가장 상책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리를 못한다면 두 번째는 식구 중에서 괜찮은 사람 명의를 잡고 명의를 변경해줘라. 그것이 저는 방법이고 세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잘 참고해서 꾸역꾸역 끌어나가면서 그래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조금이라도 벌고 나가겠다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되면은 멘탈 정신이 무너집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갈등 서로 싸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경기가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가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이나 장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왜? 약간의 돈 깨지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돈이 깨지는 것이라 정신이 깨지기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모든 것에서 의욕을 잃기 때문에 함부로 장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주는 근본적으로 이 사주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라 이 사주가 아닙니다. 을은 경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속으로 들어갔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소속으로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런데 묘가 들어오니까 맞자니까 스스로 헤딩하고 나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스스로 나와서 헤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거들거들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마음 상처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저는 이 사주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주 올리면은 저녁에 보시겠죠. 저는 이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주를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풀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이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또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 다 뒤져보면 다 이게 어머니죠. 어머니 개묘. 어머니는 여기 개가 비예요. 비는 어머니는 이 사람에게 정신적 멘토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멘토 집안은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엄마는 나에게 정신적인 지지요. 그러나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면 이분은 뭐냐? 어머니에 대한 것은 늘 자신이 어머니에 대한 깊게 서로 상호관계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큰 힘이 되고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버지는 이 사주에서는 아버지는 토다 이렇게 보겠죠. 토는 여기에서 어머니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연은 약하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남편에 대한 본인의 남편에 대한 문제는 금인데 금은 이미 이 안에서 목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사주에서는 배우자와의 인연은 약하다. 자식 문제는 병자니까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뭐냐 스스로가 잘 그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사주를 제가 준 다음에 풀어보겠지만 이 사주에서는 이게 한 글자가 나와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주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축년 자체까지만 잘 넘겨주라. 이 경자년과 신축년은 상복이 있다. 상복이 있으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것이다. 언제 돌아가시나? 2020년 11월 7일 내년 2020년 11월 7일부터 2022년 1월달 사이에 상복수가 있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지극히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을목 자체는 어쨌든 목의 기운 자체가 강하나 유가 들어와서 이것을 금목상전이 일어나니까 금목상전은 골치가 아프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과연 나아지고 좋아지느냐? 아니다. 그래도 내년까지는 시간을 주니까 어지간하면 한번 털고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다고 뭐냐? 내년 양력 10월 7일부터 11월 7일부터 그 다음 2022년도 12월까지는 털지 못한다면 이때는 스스로가 아하 이 시기는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구나를 인지하면서 그것을 가시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덮는데 좀 나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장사가 안 돼도 아 이건 거다 하고 넘기서 그 이후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아니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변경하고 장사를 하시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를 이렇게 지금 제가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이제 이분들은 보고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 아마 저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못 맞추면 깨지는 것이죠. 못 맞추고 엉뚱한 소리를 했으면 굉장히 두들 맞는 것이고 만약에 제 이야기가 맞았다면 저는 그 답변해준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그렇다면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